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6명 발생해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 소식까지 더해지며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개최 공휴일이었던 지난 월요일이었죠. 수많은 인파가 모인 해수욕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가 안녕하세요.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에서도 해야 돼요. 그게 최대한 귀에 안 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역 수칙 역시 지켜지지 않는 상황. 네, 아. 저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을 지금 못 간 지가 좀 돼가지고. 저는 놀고 싶은데 지금 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취를 갔다가 한 달 됐는데 못 놀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 2년 넘게 목욕탕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위법을 저지르는 얌체족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술까지 마시는 사람들. 단속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 지난 9일이었죠. 18세에서 49세까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저조한 접종률. 개인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80%를 웃돌던 고령층의 예약률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걸까요?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 관련해서 치사율은 높지 않은데 백신 부작용의 그 치사율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도 적지 않지만 있기도 하고 부작용 때문에 좀 아파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백신 접종 예약을 망설이는 상황인데요. 사실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도 백신 관련 부작용에 대한 보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될 법도 한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아주 극히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가끔 사망을 하거나 마비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 신속하게 검사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젊으니까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 걸렸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어차피 안 걸릴 것 같은데 굳이 맞아야 되나? 젊으니까 감염되어도 괜찮다. 사실일까요? 만일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양이 1260배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악화가 되면서 20에서 40대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3분의 1 정도가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동이 잦은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집단 면역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염병이 빠르게 퍼지지만 70%가 면역을 갖추면 갈 곳 잃은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원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모두를 위해 중요한 백신 접종, 개별 예약은 19일 마감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 예약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20일과 21일에는 연령별로 그리고 이후 9월 중순까지 18세에서 49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RF스텐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고르면 쉽게 예약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죠. 끝날 듯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닙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서 하루빨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길 희망해 보겠습니다.